아침 식사는 주로 하시고들 살고 계십니까? 약간 서글픈 그런 분들도 여기 계실 것 같아요. 아침 식사를 해야만 이 두뇌가 활발하게 또 움직이고 그리고 건강에도 좋다. 이것은 상식이지요. 여러분은 주로 아침 식사를 뭘로 드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계란 후라이를 두 개를 먹습니다. 그리고 또 바나나 하나, 그다음 요구르트 하나. 이거는 매일 반복되는 저의 아침 식사입니다. 제가 직접 후라이를 해 먹습니다. 그런데 원래 평소에는 제가 찐 계란을 먹었었습니다. 하지만 계란 찌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군요. 시간도 맞춰야 되고 또잘 못하다 보니까 이게 터져가지고 아주 지저분해 보이는 그러한 상황도 되고 또 식감도 약간 이렇게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란 후라이를 해 먹는 것으로 그렇게 바꾸고 꽤 지금 시간을 지금 오래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이제 바꾸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언젠가 TV를 보니까 약사분이 나오셨더군요.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계란 후라이가 몸에 안 좋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장에 안 좋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장에 이제 대장 내시경을 하면 꼭 용종이 한 개, 두개 정도 나오는데 안 좋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란 후라이를 하면 뭘 두릅니까? 기름을 두릅니다. 이게 안 좋다는 것입니다. 계란 후라이가. 그래서 계란 후라이를 영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먹는답니다. 영국 사람들 19명 중에 통계학적으로 한 명이 대장암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죠. 19명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야, 이거 먹으면 큰일 나겠다. 가뜩이나 소화기가 안 좋은 사람인데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시 찐 계란으로의 회귀. 결단을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명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진리입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오늘날 세계를 이끌어가는 강대국과 그렇지 못한 나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사실 근원으로 들어가면 지식의 축적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지식이 정말 효용가치가 제대로 있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끌어가는 나라냐, 이끌림을 받는 나라냐, 이것이 나뉘어지는 것이지요. 해외여행들을 많이들 가십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제대로 보려면 여러분 어딜 가봐야 할까요? 어떠한 고적지라든지 유명한 관광지, 물론 당연히 갑니다. 하지만 다음에 세 곳은 반드시 가봐야 그 나라를 사실은 제대로 알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장터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로컬 사람들이 정말 왁자하게 모여서 삶을 나누고 옥신각신하고 그 사람들의 본래의 모습이 나오는 장터를 가야 국민성도 알수 있고 그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모습을 우리가 캐치를 해나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묘지입니다. 내세관이 어떤가, 이것에 따라서 사실은 현실이 영향을 받습니다. 아예 죽으면 그걸로 끝이지. 이런 내세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현실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면서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나는 된다. 남 사기도 치고 남 피눈물 흘리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 이것을 믿을 때에 이 땅도 열심히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원한 그 나라를 준비하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대학입니다. 대학은 그 나라의 미래입니다.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 젊은이들이 그 나라를 결국 이끌어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선진국을 보십시오. 대학 교육이 아주 쟁쟁합니다. 대학이 숫자가 많고 또 지식이 굉장히 다양하게 그렇게 배우고 가르치는 현장, 지식의 상아탑, 대학입니다.
반면에 후진국일수록 대학, 별 볼 일 없습니다. 지식의 축적, 얕고 미비한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중국의 진시황 때에 분서갱유했습니다. 책을 다 불태워버리고 유생들의 목을 쳤습니다. 아는 놈들이 황제의 명예 자꾸만 거스리면서 나를 귀찮게 해 그랬던 것이죠. 모택동이 문화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또다시 한번 다 없애버리려고 했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뒤로 후퇴한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중국은 다르죠. AI, 인공지능과 집단지성, 그리고 그들은 지금 빅데이터를 엄청나게 국가적으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면서 지금 쌓아 올려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우리가 AI와 집단지성과 빅데이터를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쥐어야 우리가 이끌어 나가는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야심을 가지고 그들은 지금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이 이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 어떻습니까? 신앙의 세계에서도 이 안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제대로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한국교회 70년대, 80년대를 일컬어서 황금기다, 부흥의 전성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라성과 같은 부흥사분들이 이 교회 저 교회 한국교회를 다니면서 사자오를 토했고 그 영성의 폭발의 역사가 그 부흥의 시간시간마다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부흥사들이 외쳤던 하나의 말이 있습니다. 덮어놓고 믿으라. 덮어놓고 믿으라. 원래 의도는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꾸 들으면서도 이성의 작용이 막 이 신앙의 영성의 작용을 압도를 해버리면서 이 좁은 지식의 세계에 갇혀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이 영성을 이걸 무시를 해버리고 믿지를 않아요. 들어도 자꾸 판단하면서 에이 뭐 저런 게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말이 안 돼 하면서 자꾸 튕겨버리니까 답답한 부흥사분들이 덮어놓고 믿으시오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근데 부작용이 생겼어요. 성경도 정말 덮어놓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진리의 기반 위에 제대로 서지 못하니까 신앙이 이게 이상한 신앙이 되어버리고 삐뚤삐뚤어지고 왜곡되고 흔들리고 진리 위에 서지 못하니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와르르 무너져버리는 부작용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보십시오. 왜 이단이 생깁니까? 왜 자꾸 이단에 빠집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아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휘둘려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새해 표어를 말씀 묵상으로 세워지는 교회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묵상으로 세워지는 교회. 그렇습니다. 말씀 묵상으로 세워지는 교회. QT라고 하죠. Quiet time. 조용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내가 바꿔야 될, 적용해야 될 삶의 부분들은 무엇인가를 캐치하면서 그 말씀에 우리가 의지하여 살아나가는 삶을 배워나가는 이 1년 동안 우리가 다른박질 쳐야 될 훈련인 것입니다. 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 지금 강단 왼쪽에 큰 아름드리 나무가 서 있지 않습니까? 거대한 나무. 뿌리가 깊습니다. 뿌리가 깊으니 거대하게 자랄 수가 있죠. 그러니 가뭄이 불어도 죽지 않습니다. 가뭄에도 청청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굳건히 서 있는 시련을 이기고 그리고 결국에는 무언가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내는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우리가 알면서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은 건실한 신앙으로 우리 든든하게 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갖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굉장히 큰 유익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문제와 시련과 어려움 속에 처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 우리는 오늘 8장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세 장을 일컬어서 산상수훈이다, Sermon on the Mount, 산 위에서 예수님 하신 설교다라고 그렇게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제 8장으로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와 갈릴리 호수 그 건너편 마을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십니다. 배에 타셨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열심히 있으니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서 지금 함께 건너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곤해 지친 예수님, 그 배에서 곤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24절 말씀을 보니까 문제가 한 가지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아멘. 갈릴리 호수는요, 사실은 호수인데 이 유다 사람들은 하여튼 호수가 넓으니까 바다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호수이기도 하고 바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저 지중해 바다보다 해수면에서 240m 정도 사실 지형으로 따지면 밑에 있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를 둘러싸고 병풍과 같이 산들이 있기 때문에 고원과 또 저지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수분이 증발이 되면서 이 기온 차이가 나면서 뭔가 기압골에 영향이 생기면 병풍과 같이 두르고 있던 산으로부터 바람이 샥 빨려 내려가면서 지금 광풍이 몰아치고 이 갈릴리 호수에는 폭풍이, 풍랑이 있는 일들을 종종 예상치 못하게 경험을 하고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고 계시는 오늘 이때에 바로 그 상황이에요. 문제는 이 풍랑이 어마어마하게 몰아닥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큰 놀이다, 큰 놀이다. 헬라어 단어로 크다, 메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메가. 여러분, 이것을 쉽게 말하면 메가톤급 풍랑이 몰아닥쳤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한 것입니다. 메가톤급. 그러니 배가 어떻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몰아닥친, 갑자기 몰아닥친 메가톤급 풍랑에 의해서 이력편주와 같이 이리저리 떠돌고 파도는 배 안으로 지금 쉼없이 몰아닥쳐오는 상황. 제자들 중에 몇 명은 아시다시피 어부 출신입니다. 바로 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노릇하면서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나 속수무책입니다. 그들의 능력을 벗어난, 한계를 벗어난 무지막지한 광풍이 지금 몰아닥친 것입니다. 감당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자 그들이 지금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제 죽는구나. 그런데 혼비백산한 그들의 시야에 예수님이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 예수님 고물에서 편안하게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태평스럽게. 여러분, 2018년이 딱 며칠 남았습니까? 지금 제가 보여주고 있어요. 이틀 남았습니다. 딱 이틀 남았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굵직굵직한 뉴스로 한 해가 흘러갔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있었죠. 남북정상회담 있었습니다. 미북정상회담 있었습니다. 미투운동, 유력한 정치인과 문화계 인사들을 범죄자가 결국 되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부동산이 급등해서 내 집 없는 사람들 피눈물 나는 그러한 현실도 있었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 이 한 해를 인생의 항해로 비유하자면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항해를 해오셨습니까? 물론 그 중에는 나는 조용한 바다 위로 순풍에 돛단 듯 미끄러지게 나가는 것과 같은 순적한 한 해였다,
소수의 분들은 그런 말씀 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절대 다수는 파도가 치고 이리 기우뚱 저리 기우뚱 하면서 인생이 지금 고통과 시련의 항해를 힘들게 힘들게 해온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그 중에 어떤 분들은 그야말로 메가톤급 풍랑이 그 인생에 몰아닥친, 그래서 사느냐 죽느냐의 위기에 빠졌던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매주 저는 신방보고서를 우리 교구 목사님들 이제 쫙 돌아보신 이후에 저한테 주십니다. 그러면 그 신방보고서를 쫙 하나하나 읽어봐요. 펴보면 딱 첫 페이지부터 한숨이 탁 나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힘들까? 어떤 분은 암 때문에, 또 그 암이 가지치기를 해서 전이가 됐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든 그러한 상황들. 자식 문제 때문에 어렵고 참 밤에 잠 못 주무시는 분들. 경제 문제로 인하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위기에 처하신 분들. 또는 관계의 문제로 말미암아 배신 맞아서 정말 허탄하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 여기저기에서 너무 많아요. 너무 넘쳐납니다. 이런 분들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무겁고 무겁습니다. 저마다 정말 힘든 한 해의 인생 항해를 하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배에 완전히 물결이 치고 들어와서 침몰 직전까지 오늘 다다른 그런 분들도 여기저기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나는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주님은 마치 오늘 제자들이 보니까 자기들은 정말 큰일 다 죽게 생겼는데 혼자 그냥 저쪽에서 주무시는 것과 같이 내 인생에 다가와 주시지 않고 나에게 무언가 개입해 주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 여러분, 이럴 때 우리 답답합니다. 황당합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황망하고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 항변하기도 해요. 주님, 정말 이러실 수 있습니까? 왜 이러시나요? 오늘 제자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아니, 우리 다 죽게 됐는데 주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깨우는 겁니다. 우리 한번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말로 하자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일어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을 구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세요. 어떻게 됩니까? 26절 마지막에 보니까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주 잔잔하게 됐다.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마태는요, 앞에서 큰 놀이 일어났다, 메가톤급 풍랑이 일었다는 말로 그렇게 표현을 했죠. 지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제가 여러분 몇 달 전에 이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바 있습니다. 그때도 설명을 드렸어요. 아주 잔잔하게 됐다. 역시 메가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의역을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메가톤급 풍랑이 몰아닥쳐 다 죽게 됐는데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메가톤급 고요함이 그 바다에 임하였더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대비하면서 마태가 기록을 의도하며 이 단어들을 사용한 겁니다. 여러분, 마태가 앞뒤가 확실히 대비되는 설명을 함으로써 말하고자 하는 바가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냐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절대로 손댈 수 없을 만큼 크고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그분에게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해결 못하는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불가능은 그분에게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을 하세요. 우리 26절 앞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아멘.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자들이 믿음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정도의 믿음은 있었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나 좀 구해주세요 하나님. 이 믿음은 가졌어요. 문제는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 말씀처럼 어떤 믿음이요? 작은 믿음이었다. 작은 믿음. 누가복음 17장 6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좀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크냐 작으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완전하냐의 문제예요. 겨자씨 하나일 같아요. 눈에도 잘 보이지 않고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에 의하면 콧바람에 휙 날아가 버리는 고로한 사이즈의 작은 믿음. 하지만 겨자씨, 그 작은 믿음이지만 완전한 믿음, 가치 있는 믿음,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크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다는 것은 여러분 성격이 다른 부분입니다. 헬라어로 믿음이 작다, 올리고 피스토이. 여기 우리 주부분들이 많이 계시죠? 올리고당, 여러분 아시죠? 올리고당. 한국말이 아닙니다. 올리고, 요것은 little, few, 작은, 소수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당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당류라는 겁니다. 이 올리고당은 단순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올리고피스토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퀄러티입니다.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의 질적인 부분이 엉망진창이라는 겁니다. 아주 낮고 아주 적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온전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붙잡고 기도할 정도의 믿음은 있었지만 예수님이 계시니 이 풍랑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못하지만 예수님 명령하시면 이 풍랑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려.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기도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 때문에 이 귀신이 자꾸 이 아이를 불에도 집어넣고 물에도 막 던져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죽을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게 부모가 가슴이 찢어지니 소식 듣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와요. 예수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어떻게 좀 해주세요. 데리고 나올 믿음은 있었으나 확신은 없어요. 믿음이 온전치 못해요.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좀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마가복음 9장 23절 보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파산하고 우리의 믿음이 질적으로 아주 저급하고 불량한 것이라면 견디지 못해야 하십니다. 책망하기도 하시고 도전의 말씀을 주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야. 지금 이 귀신 들린 아버지의 이 아들의 아버지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제자들에게도 바로 그겁니다. 너희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아니, 기도했으면 너희가 나를 찾았으면 맡길 줄 알아야지 왜 두려워하고 왜 무서워하느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이 질적으로 저급하고 좋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식의 문제였습니다. 거룩한 지식의 문제. 예수님이 누구냐를 그들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난 풍랑이 예수님의 말씀에 잔잔하게 됐을 때 제자들이 한 말을 가만히 보세요. 2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진실로 누구인지,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분은 지금도 온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것, 인생의 생사화복을 이끌어가시는 전능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문제예요. 그래서 기도 중에도 두려워했고, 기도했음에도 확신이 없고, 기도하면서도 그 마음에 예수님과 함께하면서도 평강이 실종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아느냐 모르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에 따라서 인생의 두려움이 사라지느냐, 아니면 기도는 하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와 어려움에 휘둘리면서 살아가느냐가 여기서 결판이 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노래한 시편 23편을 보면 이 다윗은요, 제자들과는 달라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는 너무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런 말 하죠.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분명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그분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분은 목자가 양에게 해주듯 보호해주고 안전을 지켜주고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여러분 양에게 모든 필요는 목자가 다 공급해주는 것입니다. 목자와 함께 있으면 염려 없고 걱정 없고 근심 없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늘 평안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심지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평생 수많은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쫓기는 인생을 살고 그의 목숨이 경각간에 달리는 수많은 순간들이 다가왔고 어려움의 풍랑이 그를 휘몰아쳐도 그 안에서 잠잠히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자들,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있으면서도 풍랑에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얼마나 다릅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면 알수록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하나님을 알면 거기에서 문제 해결이 난다는 거예요. 힘써서 하나님을 알면.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그는 당대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최고 명문의 가문의 출신에, 그는 당대 석학 중에 석학인 가말리엘 문하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그러한 천재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세요. 빌립보서 3장에서 그는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내가 가질 수 있고 또 그것을 더 얻을 수 있고 그 지식 안에 거하고자 한다면 나는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지식을, 모든 학식을, 모든 명문대학 레테르, 그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처럼 여긴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를 아는 지식만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오직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제대로 알 때 거대한 풍랑이 있는 인생 항해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너끈히 극복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을 면담을 했습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인생에서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어려움을 겪은 분이십니다. 너무 충격이 심하고 괴로워서 잠을 못 자서 수면제를 드셔야 됐고 식사도 못하고 정말 살고 싶지 않은, 죽고 싶은 마음이 꽉 찼던
그런 분이세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권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이 권사님께서 과거에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동병상련의 마음 하나님이 또 주셨겠죠. 아, 내가 정말 기도해드리고 돌봐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성도님을 케어를 시작합니다. 식사를 잘 못하시니까 반찬도 이렇게 만들어다 드리고 계속해서 식사하셔야 돼요, 식사하셔야 돼요 하면서 건강을 챙기도록 계속 도와드리고, 우리 교회, 방송교회 한번 가보십시다. 그래서 교회 데리고 함께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이분이 너무 괴로워하니까 우리 40일 한번 교회 나가서 40일 동안 작정하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이 교회도 안 나와보신 분한테 이제 기도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도전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격려하고, 내일도 아닌데 친척도 아니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여튼 함께 아픔을 나눠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 이분이 점점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조금씩 조금씩 경험을 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위로를 얻고 치유를 받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의 괴로움이었는데 이 변화가 시작되니까 아, 이분의 자녀분들이 아, 우리 어머니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지금 생기는 거지? 이렇게 막 변해가네 하면서 교회도 같이 나와보시기도 하셨어요. 대화를 하다가 이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도 마음은 힘들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 때문에 위로가 크다는 겁니다. 이 권사님이 함께해 주셔서 극복해 나갈 수 있고, 이 권사님 보면 정말 천사 보는 것 같대요. 이 권사님 정말 얼굴이 정말 어떻게 이렇게 기쁜 얼굴인지 너무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 권사님을 나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매님, 제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매님 사랑하셔서 저 만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저에게도 힘 주셔서 하는 거지 제 힘으로는 저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여기저기에 참 사랑과 너그러운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고 돕고 이런 분들이 계신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은 내 인생 항해의 풍랑을 헤쳐나가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때 그 사람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뚫고 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아는 사람은 환경을 초월하는 평강과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지금 2018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마지막 대예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한 해 동안 여기까지 달려오신 여러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애쓰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마지막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해줄 메시지를 어떤 본문으로 잡고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그러다가 오늘 이 본문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다 잊으셔도 좋고 전에 했던 설교 이미 다 잊으셨겠지만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거 하나만. 예수를 알면 평안이 있습니다. 이것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예수를 알면 평안이 있어요. 문제의 풍랑이 다가올 때 그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우리 구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온 땅의 주인이세요. 풍랑이는 밤바다의 주인이시기도 하시고 문제와 어려움을 직면한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도 한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피었다 지는 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한껏 뽐내지만 여러분, 화무십일홍, 열흘 지나버리면 언제 피었는지 져버리는 꽃과 같은 그런 존재. 근데 우리가 막 난리법석을 부려요. 물론 우리 육신이기에 그렇죠. 문제는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나아가며 그분께 맡겨드리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그 고백하고, 주여 나 이 시간 나의 모든 인생 문제와 인생의 풍랑과 나의 어려움들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겠습니다. 주님이 짊어져 주시고 잔잔케 하시고 내 인생 주관해 달라고 그 믿음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쉬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힘이 주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나의 행함이 아닌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아멘. 한번 찬양합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능력을 사용합니다. 남은 오늘 비었다지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인생에 다가오는 파도와 또 풍랑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며 우리 반응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하되 그 기도에 믿음이 담겨 있지 않고, 기도는 하고 부르짖되 우리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며 그렇게 우리 나아가는 모습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 주여 붙잡아 주옵시고, 오늘도 내 인생의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떠한 풍랑이 다가와도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볼 수 있는 주여 이 한 해의 마감과 새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한 특별히 지금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분들 맡겨드리십시오. 그러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그러나 우리의 문제의 파도와 풍랑을 잠잠케 하시리 전능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맡겨드릴 수 있는,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소유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